이번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company leaders say that their company is going through a lot of change and stress, which they know will lower their effectiveness, drive away top talent, and tear apart their teams. 몇몇 뭐 회사의 지도자들이 뭐 CEO들이겠죠 말한다, 대이아라는 것을 대이아의 사실을 얘기한는 얘기죠. 건만든 대시고요. 그대의 회사가 겪고 있는 중이다. Go through가 많이 나오네요. 겪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A lot of change and stress.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의 관계사죠. 어, 그리고 그러한 사실. 그리고 뭐 얘는 end,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는데, 이 that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있는거이 that은 문장 전체를 받아온 대시죠. End, that. And they know. 그리고 그들이 뭐 leaders죠, 리더들이 알고 있는데 that 앞에 뭐, 앞 문장의 사실이 will lower their effectiveness. 그들의 어떤 효율성을 효, 효율성을 낮추고 있고 그 다음에 drive away. 탑도 가장 뭐 최고의 재능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their teams를 tear apart. 그들의 팀을 뭐 부서뜨리고 있다, 해체시키고 있다,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말이죠. a l o t of change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어안 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lower their effectiveness, drive away top talent, tear apart their teams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company leaders 대신 왔습니다. Company leaders need to think about the military. 그래서 컴퍼니 리더들은 뭐에 대해서 어떤 군대에 대해서 밀리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 동격의 쉼표네요. 동격의 쉼표. a place where stress and uncertainty are the status quo. 그래서 군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군대가 어떤 장소다. place where stress and 그렇죠. 어떤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현 상태인 스트레스와 언 c e r t a i n 티가 t 스 e status quo인 어떤 밀리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민 i l i 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언 certain티가 가득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컴퍼니 리더든 뭐밀리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And where employees are boarded, ready? 뜻이죠 그쵸? Ready. 그리고, 어, 뭐, 여기 에 i 제 계속 밀리터리를 꾸며 주고 설명 t a 는 말이죠. 밀리터리는 뭐 u 기에 종사자들 soldiers, 얘기하는 거죠, 이거. s o l d i e r s 군 h e 들 o 인들이 a r e o n d the o a r e d the y o r e r e a d y 준비가 the o t h i t h a o c a t i o n 뭐 i 를 사용해서가 아 o 고 해변에서의 어떤 휴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b u t w i t h b o o t c a m o 신병 훈련소를 통해서란 말이죠. 부트 캠프를 통해서. 그니까 비치 버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비치 버케이션 가면 스트레스가 적겠죠.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신병 훈련소 스트레스가 많겠죠. 부트 캠프에는 스트레스풀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컴퍼니 리더들이 아뭐 우리 회사가 a lot of c 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a lot of s t 하고 어떤 뭐또 체인지를 겪고 있는 게 우리의 뭐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쭉 얘기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컴퍼니 리더들이 뭐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했어요 밀리터리를 왜 그러냐 뭐 여기 군대는 stress하고 uncertainty가 status quo이고 그 다음에 employees are on boarded 그래서 거기에 s o 들이뭐 피고용인들이라고 했는데 뭐 군바리들이죠 군바리들이 not with a beach vocation but with boot camp를 통해서 on boarded 된 상태 ready 된 상태가 된 준비된 상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And yet, 그리고 그럼에도 그리고 그럼에도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앞에 뭐 uncertainty와 스트레스가 status quo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employees of the military remain among the highest functioning, steadfast and loyal of virtually any organization on the planet. 그래서 뭐 군바리들이 remain, 남아있다 남아 어떤 상태 가장 뭐 효율이 좋고 아까 나왔던 effectiveness를 얘기하는 거죠 functioning effectiveness 뭐 effective의 뜻이죠 functioning의 뜻이 가장 뭐 효과 효율이 좋고 steady fast 그 다음에 뭐 끈직이고 steady fast하고 and loyal 그리고 충직하다 말이죠 충직 충실하다 가, 뭐 사실상이죠, virtually. 사실상 그 어떤 조직 어디에 있는, 지구에 있는, 지구 on the planet에 있는, 사실상 그 어떤 조직보다 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highest a functioning, steady fast and loyal 인 상태를 remain, 유지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뭐, 하, functioning도 좋고, steady fast하고, loyal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that's because를 써서 그런 원인을 얘기하고 있네요. that's because after centuries of practice. 그래서 수세기 동안의 뭐 어떤 그 연습을 한 이후에 the military has learned. 저 밀리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만드는 데시죠. 대리 아의것을 알게 되었다. If you go through stress with the right lens. 만약 네가 어떤 스트레스를 겪는다면 뭐를 통해서 뭐 적절한 렌즈라고 했는데 뭐 렌즈는 바라보는 거니까 어떤 적절한 시각을 가지고서 이 말이죠 제대로 된 시각으로 제대로 된 관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제대로 된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겪게 되고 그 다음에 alongside others 그리고 뭐 alongside with의 뜻이죠 o t h e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조직 뭐다 타인들과 함께 you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다 미닝풀한 내러티브 어떤 의미있는 이야기거리와 소셜본즈 어떤 사회적 유대관계 이번엔 관계대명사죠 that we l l talk about for the rest of your life 여러분들의 또뭐 남은 남 인생 동안이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얘기할 어떤 미닝풀한 내러티브와 소셜본즈를 뭐하게 된다 만들어내게 된다 만들어낼 <laughs> 수가 있다 instead of seeing stress as a threat 그래서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뭐 인식하는 대신에 바라보는 대신에 The military culture drives pride. 그래서 군대 문화가 어떤 뭐 뽑아낸단 말이죠. 얻게 된 가지고 온다. 뭐 get's의 뜻이죠. Get's drive. 뭐 어떤 자부심을 뭐 뽑아낸다. 뭐로부터 from the shared resilience it creates.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유된 복원 능력을 통해서 복원 능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이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군바리들 사이에 공유된 뭐를 통해서 뭐로부터 어떤 복원 능력을 복원 능력으로부터 뭐를 자부심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Instead of s e e i n g stress as a threat,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는 대신에 군대 문화가 뭐를 가지고 온다? 뭐를 뽑아낸다? 자부심을 뽑아낸다. 뭐로부터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공유된 복원 능력으로부터. 그니까뭐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걸 다시 월 그걸 이겨내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공유된 그니까 문화 내에러니까 밀리터리 컬처 내에 공유된 어떤 복원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laughs> And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they are soldiers. Okay, 그리고 이것은 이것는뭐그 shared r e s i l i e n c e 로그리뭐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shared resilience로부터 pride를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앞 문장 전체 이렇게 pride를 뽑아낼 수 있는 거 스트레스로부터 뭐 이걸 뭐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로부터 pride를 뽑아내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뭐란 관계가 없다 그러한 사실 뭐 그들이 군인이라는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이번에 대선 동격에 되시니까 위치로 바뀌었을 수 없겠죠. 그들이 군인이라는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꼭 군인이라서 반드시 군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shared resilience it creates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공유된 복원 능력으로부터 프라이드를 얻어내는 이러한 것이 그들이 꼭 군인이기 때문이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every company and team can turn stress into well springs of potential. 뭐, 뭐그 o 뭐뭐그 모든 뭐 회사나 그리고 팀이 스트레스를 뭐로바꿔낼수 있다. 어, 어떤 잠재 능력의 어떤 그뭐그 뭐, 그 잠재 능력이 소산하는 우물, 뭐 well spring 했으니까 뭐 origi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origin, origin of potential. 뭐 잠재 능력의 어떤 근원으로 스트레스를 바꿀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뭐 스트레스가 일반 그니까 앞에 첫 문장은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뭐 스트레스가 안 좋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아군 어, 군인들 한번 봐봐 군인들은 뭐 비치 베케이션에서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엄브로디드 된 상태가 아니고 부트 캠프 같은 곳에서 신병 훈련소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곳에서 ready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얘들이 뭐천 세계에서 어떤 조직보다도 highest functioning하고 steady f a s t 고 loyal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한 이유가 뭐냐 after centuries of 여러 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after centuries of practice the military has learned that if you go through stress with the right f r i n d s 그렇죠 그 제대로 된 시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and along side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저 이야기거리, 저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리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두고두고 이야기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스트레트로 쳐다보기보다는 바라보기보다는 밀리터리 컬처가 뭐를 자부심을 얻게 된다, 프라이드를 얻게 된다.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Shared Resilience 를 통해서 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사실 뭐 이렇게 뭐 어떤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를 좋 스트레스 여기 보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는 좋지 않은 의미죠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근데 프라이드는 포지티브한 단어죠 긍정적인 단어죠 뭔가 네가티브한 거로부터 포지티브한 것을 드라이브 e 꺼내는다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 군발이라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고 모든 컴퍼니와 팀은 can turn stress into wellsprings of potential. 뭐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를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내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이네요. 오케이.